안녕 크롬, 반가워요. 제가 오늘은 오이를 소금에 약간 살짝 절여가지고 오이볶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돼지고기도 좀 들어가고 맛있게 한번 볶아볼게요. 재료 소개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오이, 당근, 양파, 대파, 마늘, 고기, 꽃게, 후춧가루, 설탕, 소금, 참기름, 소주가 필요합니다. 자, 오이는 일단 반을 갈라서 어슷어슷 썰어주시면 돼요. 식구가 없으시면 하나만 해서 깔끔하게 드시면 돼요. 한 개만 해서 소금 뿌려놓을게요. 소금은 반 수저 정도 뿌려서 절여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놓으시고 대파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대파 이 정도 넣어주시고 양파도 4분의 1 정도 넣으세요. 당근도 얇게 한 두 조각만 썰어서 채 썰어서 넣으세요. 홍고추도 많이 넣지 마시고 마늘은 세 쪽 다져주세요. 이제 고기를 약간 살짝 밑간을 해줄 거예요. 냄새 나지 말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 좀 넣고 소금 약간만 넣어주시고 한 1g 정도 넣으시고 설탕도 1g 정도 넣어주시고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 조물조물 해놨다가 이따 오이하고 같이 볶을 거예요. 여러분 오이가 숨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물기를 꼭 짜서 볶아줄게요. 이렇게 꼭 짜줘야 오이가 쫄깃쫄깃해요. 아삭아삭하니 씹혀요. 그냥 이대로 볶으면 물기 나와가지고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요. 자, 고기 먼저 볶고 이걸 넣어야 되나? 어머니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고기를 살짝 익혀서 오이를 나중에 넣어야죠. 오이는 오래 볶을 게 아니니까. 자, 팬이 다 달궈졌어요. 식용유 뿌리고 그러면 물기 좀 꼭 짜서 넣어주세요. 오이를, 고기가 더 많잖아. 고기가 이 정도 익었을 때 오이를 넣어주세요. 여기다 마늘 넣어주시고 아까 야채 양념 그냥 썰어놓은 거 넣어주시고 일단 설탕만 조금 넣어주세요. 1kg만 넣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다 볶아졌어요. 좀 불 끄고 참기름 한 바퀴 불러주고 꽃게만 뿌릴게요. 그냥 살짝 꽃게 솔솔 뿌려주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하나 먹어봐. 맛있지? 나 처음 먹어봤지? 응. 처음 해줬어. 엄마도 처음 해봐? 집에서는 잘 안 해줘. 아, 회사에서만 했어? 응. 자, 이거 뜨거운 김 식혀서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고 드시면 돼요. 이거 뜨거운 채로 뚜껑 닫아놓으면 오이가 물러지고 색이 누렇게 변해버리거든요. 식혀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 예쁘게 그대로 보관할 수 있어요. 요즘 오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도 드시고 아니면 생으로 고추장 양념해서 묻혀서 먹어도 좋아요. 함께 살살 끓여주시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만들기 쉽죠?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 크롬 빠이빠이.